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4월 16일 월요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 정말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게 벌어졌냐? 공중파가 세월호를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그쵸?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은 정말 세월호를 감추기 위해서 공중파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낀 게, MBC와 KBS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 연결식을 중계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많이 바뀌었구나. 오늘 바뀌었구나라는, 좀 진짜 격세지감을 좀, 느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제 제가 방송에서, 드루킹의 비밀에 대해서, 그쵸? 제가 어제 드루킹의 비밀에 대해서 방송을 했더니, 지금 중앙과 조선이 마치 단독 기사라고 자기네들이 취재한 척. 야, 인간들 그따위로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지. 기자가 취재를 해갖고 기자를 써야지. 내 유튜브 보고 기사를 쓰냐? 어? 어이가 없어갖고. 어? 야, 오늘 낮에 중앙일보 단독 특종같이, 중앙일보에서 여러분들 어제 유튜브 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상 삭제한 거야. 자꾸 이것들이 퍼가고 난리를 치길래. 응? 여러분들 오늘 중앙에서 어제 방송 사진과 영상 다 써갖고 내일 고소 들어갑니다. 예. 그래도 기레기들이 내 방송을 봐주시네. 예. 우리 기레기들이 시사타파를 주목하면서 볼 줄은 몰랐어. 우리 예, 어이, 야, 유튜브, 사랑합니다. 예, 유튜브 시청자분들, 이순다님,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 시청자님들. 아프리카는 그냥 대충 보세요. 예. 그래갖고, 어제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나밖에 모른다 그랬잖아. 어? 정말 어제는 나밖에 모른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내가, 14, 남북, 공동성명 구주기 행사에 뭐라 그랬어? 드루킹이 있었다. 라고 내가 어제 발표했잖아. 여러분들 다 봤잖아, 어제. 어? 그랬는데 중앙이 단독이라 그러면서 어이가 없어. 뭘 단독으로 했는데? 어? 단독으로 시사타파 시청했냐? 어? 단독으로 시사타파 시청하셨어? 뭘 단독으로 니네가 뭘 했는데? 어? 나 어이가 없어. 단독으로 시청하셨어? 응? 지네가 단독이라 그러면서 기사를 쓴 거야. 응? 단독으로, 야, 조중동 씨, 야, 보지 마! 니들, 내 거. 조중동 앞으로 내 방송 보지 마! 어이가, 더 웃긴 건뭔줄 알아? TV조선! 더 웃긴 건 TV조선 옆에서 있다가 똑같은 기사를 내면서, 오늘 TV조선에서 방송도 내버렸어. 그래서, 예, 요즘 이 불경기에 감사합니다. 중앙이랑 조선. 내일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갑니다. 예, 이것이 정치다. TV조선 증거 잘 확보했고, 중앙 증거 다 확보돼 있고, 진짜 내가 딴 데서, 야, 드루킹 같은 새끼들은 정부에 붙어갖고 돈 바라면서 저렇게 뭐 한자리 해먹으려고 하지. 나는 조중동을 상대로 나는 돈을 벌어. 난 진짜 조중동을 상대로 돈을 버는 사람이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짜 조중동을 상대로 내일, 오늘 로펌이랑 얘기를 해갖고 제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메일로 사건 내용을 좀 보내달라 그래갖고 메일로 사건 내용 보내고, 일단 내용 증명으로 보낸 다음에, 예, 금액 얼마를 얼마까지 입금 안 시키면 니들은 소송. 이렇게 메일로 보냈고. 여러분들 나 진짜 애국자예요. 나 진짜 그 태극기 집회 찍으러 갔다가 두드러 맞아갖고 진짜 그런 일베 같은 새끼들도 지금 저기 고소해놔갖고 지금 걔도 지금 나한테 합의해 오자고 해달라고 전화도 절대 안 해주잖아요. 나는 일베한테 두드러 맞고 합의해달라 해서 절대 안 해주잖아요. 제가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조중동과 이 일베놈들과 얼마나 싸워요.
어쨌든 그렇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 기자가, 응? 기자가 적어도 단독이라고 기사를 쓸 때는 지가 취재한 걸 써야지. 안 그래? 어떻게 여러분들 중앙에서 오늘 단독이라 그러면서 잠깐 그 기사가 어딨지? 중앙에서 오늘 단독이라 그러면서 기사를 썼는데 어제 내가 한 얘기 더이그 내용도 제대로 못 들었나 봐. 그 이상도 없어. 어제 내가 얘기한 거 좀만 더 자세히 들었으면 더좀 진일보하게 그 기사를 쓸수 있어. 그것도 못 썼더라고.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 MBN에서 전화 왔어요. MBN에서. MBN에서 전화가 갖고 영상을 좀 써도 되겠냐라고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 MBN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막 끝까지 회의를 해요. 얼마를 드리면 저희가 그냥 쓰긴 미안하니까 소정의 돈을 좀 드리면 어떻겠냐. 그래갖고 제가 뭐라 예, 1억 주십시오. 1억. 예, 1억 주시고 쓰시면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널A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예, 저희가 영상을 4시 20분에 바로 정치 데이트에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영상을 좀쓸수 없겠습니까? 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어? 얘네들은, MBN이랑 채널A들은 전화가 오더라고. 중앙이랑 TV조선은 전화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단독이래. 뭘 단독이야? 단독으로 시청했어. 이 쌍놈의 새끼들아. 응? 뭘 단독으로 네가 취재했어? 그때 아무도 없었어. 응? 뭐 단독으로 어젯밤에 잠안 자고 시사타파 방송 봤다고 단독이야?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응? 그래갖고 오늘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제 제가 방송한 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던, 그래갖고 내가 뭐라 그러면서 이제 고소장을 아까 낮에 쓰고 있었어. 자, 저녁 때 들어와갖고 고소장을 뭐라고 쓰고 있었냐.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할수 있어. 왜? 왜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할수 있냐? 내가 오늘 고소장 맨 위에 뭐라고 썼냐? 이 영상을 여러분들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그러면 많이 받아야 300, 500이래요. 많이 받아야 300, 500인데 나는 엄청난 금액으로 할 거야. 왜? 저는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민주시민들, 진보 성향이 있는 민주시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의 유튜브 구독자 3만 5천 명 이상, 그리고 레슬님 후원하지 마. 레슬님 후원하지 마요. 후원 앞으로 한번 블랙이야. 알겠어? 나 분명히 얘기했어. 레슬님 후원하지 마. 내일 그리고 저기 오늘 계좌번호 다시 붙여. 레슬님은 반납. 레슬님 후원금은 반납. 내가 내일 환불해줄게. 레슬님 후원금은 받나? 직장 억구 후원해. 직장 억구 후원해. 아니야. 직장이 없어, 지금. 직장 억구 후원해. 진짜 내일 받나? 근데, 뭐가 있냐면, 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여러분들? 나 무슨, 금방 내, 출근, 월급 타고 해. 하여튼 내일 받나? 내가 뭐라 그랬지? 내가 뭐라 그랬지? 까먹어서. 손해. 저희 방송은 민주시민들과, 자칭, 깨어있는 시민분들, 진보 성향의 구독자를 갖고 있고, 유튜브 시청자 3만 5천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아프리카 애청자 2만 명 이상을 저희가 유지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단독이라고 하면서 저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제가 마치 중앙일보에 영상과 자료를 넘겨준 것 같은 이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본 방송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다. 이해가 가잖아. 오히려 내가 중앙과 조선에 영상과 자료를 넘겨줌으로써 많은 민주시민들이 시사타파가 한번 이렇게 썼어. 인질, 저희 민주시민들과 깨어있는 시민들, 진보성향의 시민들은 조중동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 조중동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저의 팬클럽층과 저의 방송 애청자들이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을 가져가고 이런 것은 저에게 막대한 피해가 왔다. 그래서 그 영상 다시 못 보나요? 말이 되잖아. 타파님 고소장 자료랑 야무지. 제가 간판 없는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이 글쟁이, 제가 간편 없는 변, 안 그래,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오해할 때 그냥 조중동 하면 에이, 쓰레기. 기사도 안 보고 그냥 쓰레기, 기레기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기사가 영상 제공? 뭐 시사 타파? 동영상? 이러면 사람들이 날 뭘로 보겠어? 어? 안 그래, 여러분들? 날 뭘로 보겠어? 당연히 내가 이미지가 나빠지지. 응? 그래서 나는 그래갖고 채널A도 돈을 좀 드리면 안 되냐, 그걸 쓰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저는 TV조선과 중앙이나 뭐 조선이나 중앙에서는 절대 제 자료를 쓰는 거를 저는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갖고 오늘 이메일을 작성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것은 김경수 죽이려는 자유당과 수구 세력 오히려 역풍 불 것이다. 왜 역풍이 불 것인지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그 배우는 여러분들 왜 갑자기 시사타파 뜬금없이 시리아 얘기를 하나? 뜬금없이 시리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리아 문제를 좀 국제정치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예,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야! 아프리카 TV 베베 가지가! 받냐 10만원? 야 베베 가지가 빨리 아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유, 유튜브 시청자분들 사랑합니다. 예. 아프리카 반성하세요. 예. 아 근데 저기 농담이고 레슬님 농담이 아니라 진짜 내일 저거야 어? 나한테 계좌번호 보내 진짜로 저기 수수료 떼고 7만원 보내줄게 유튜브도 30% 떼가거든 유튜브도 30% 떼가니까 내가 7만원은 넣어줄게 이건 내가 진짜로 7만원 보내줄게 후원하지마 앞으로 아니 직장도 이제 구한 사람이 왜 후원을 하고 그래 진짜 진심이야 이거 진심이니까 월급 받으려면 한 달도 더 일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지. 여러분들, 우리, 김경수 죽이려는 자유한국당과 수구태를 오히려 역풍을 거, 이거부터 좀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드루킹이라는 작자가, 드루킹이라는 작자가 진짜 이해가 가지 않아. 제가 오늘 드루킹의 논리의 허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 진짜 허점을 얘기해 줄게, 허점. 지금 나오는 기사들이 뭔가 이상해. 지금 나오는 기사들이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내가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가장 마음에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그 얘기했죠. 대선 때 여기저기 당연히 여러분들 정치인 입장에서 캠프 입장에서는 나 그동안 드루킹이라는 자가 작업을 한 거 얘는 그냥 정치 브로커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드루킹이라는 애는 자기의 세력들을 교주화 시켜갖고 자기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갖고 자기의 언론에 미치는 정치권에 미치는 그냥 정치 브로커야. 응? 정치 브로커야. 왜 그러냐? 여러분들 나는 드루킹을 보면서 여러분들 저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드루킹 보면서 내가 참 인생을 잘 살았구나. 진짜. 내가
드루킹을 보면서 시사타파 참 인생을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뭐냐? 여러분들. 야, 우리, 이게 어느 나라 돈인지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을 찾아가서 여러분들, 뭐야? 이번 대선을 돕겠다.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번 대선을 돕겠다야.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대선을 돕겠다는데 그냥 도우면 되지 왜 사무실로 찾아가요? 응? 안 그래? 제 말이 잘못됐나요?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가짜뉴스와 가짜 댓글에 저항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했잖아. 아니, 내가 언제 내가 여러분들 문재인 캠프가 왔고 제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돕겠습니다. 내가 추미애 캠프가 왔고 이번엔 당대표 추미애 대표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도왔나? 응? 나는 이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렇잖아. 근데 요번 터지는 기사들을 보니까 여기저기서 조그만 무슨 정치 세력들 만들고 단체 만든 다음에 이번 캠프는 뭐 돕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히, 아니, 이번에 문재인을 돕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문재인을 도와야 되는 상황 아니었나? 그렇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대선 끝나고 여러분들, 저한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었어? 어? 솔직히 정치 파워 블로그보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내가 열받았고 딱 들어갖고, 여러분들, 진짜 이거 좀 퍼트려주세요. 우리 실시간 검색도 막, 1, 2, 2위도 만들고 그러잖아. 어떤 분들이 나한테 이랬어. 대선 끝나고, 타파님, 청와대 들어가셔야죠. 라고 글들을 많이 썼어, 나한테. 여러분들 기억나요? 응.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랬잖아. 타파님, 이번에 대선 끝나고 청와대 안 들어가세요? 청와대 출입기자 안 하세요? 막 그러지 않았어? 나 그때 뭐라 그랬어? 내가 왜요? 내가 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국민과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일이지. 내가 왜 청와대를 가? 어?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했거든? 그렇잖아. 우리가, 안 한다고도 했지만, 누가 날 데리고 가? 누가 날 데리고 가겠냐고. 난내 주제를 잘 알거든. 난내 주제를 잘 알아서 나는 청와대를 근무할 깐도 안 되고. 아니, 내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여러분들이랑 나나 진짜 좋아하는데 멀리서 응원하는 게 진정한 지지자잖아. 안 그래? 우리가 멀리서 지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프레임에 대처하고 내가 할 일은 이거야. 어? 내가 할 일은 이건데, 나 드루킹의 말을, 들으면서 가장 이상했던 게 뭐냐? 문재인 대통령을 이번에 경선에서 도와주겠다고 사무실로 찾아왔다. 아니, 사무실로 왜 찾아가냐고. 그때부터, 근데 생각해봐.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경선이 코앞이고, 여기저기서 난타전이고, 대선을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아, 도와주지 마! 응?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막 얼마나 정신없는 줄 알아?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전화 보면요. 문자 확인 안 했다는 건나 이해가 가. 몇번 이렇게 보다가, 아,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아예 확인도 안 해요. 어? 근데 나는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 진짜, 아, 얘는 그냥 정치 브로커였구나. 여러분들,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저 국회의원들이랑 방송도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생전에 카톡도 안 해요. 진짜로. 방송 출연 섭외하기 전에 카톡 몇번 하고요. 저는, 그 다음에 밖에서 만나면 저못 알아봐요. 저는 그냥 방송을 위해서 출연 요청 섭외하고, 방송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무슨 일이 있거나 제보할 때만 가끔 쓰죠. 저는 여러분들, 나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움은 되지? 왜 사무실을 찾아가? 그게 가장 이상했어. 응.
그러니까 우리 순수성이 없던 거지. 아니 돌라면 돕지 왜 사무실을 찾아왔을까? 저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유 우리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면 뭐가 이번 드루킹이라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결론을 내드리고 그 다음에 좀 하나하나 풀어갈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 자유한국당이 진짜 이 드루킹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농객, 결국은 인터넷 농객이 이 프레임은 뭐냐? 개인의 일탈도 아니고 그냥 정치 브로커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민주당에 침투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다가 본인의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사건이 터졌다. 이게 핵심이야. 그치? 이거는 민주당이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민주당에 침투해서, 가장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명인 김경수에게 접근하고, 차기 대권주자로 1월 달에 안희정에게 접근했다는 것은, 안희정이 미투 파동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했거든. 그렇잖아. 왜 갑자기 안희정이 나오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희정 전 지사가 나오는 이유는 차기 대권에 유리한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나왔다. 여기는 왜 채팅창이 멈췄냐? 이쪽은 왜 채팅창이 멈췄지? 안 멈췄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하나하나 좀 풀어주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노리는 건 뭐냐? 결국은 민주당이 고소를 해갖고, 이번, 사건이 수사가 됐고, 그 수사하는 가운데 드루킹이 발견됐는데, 본질적으로, 이명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댓글 부대는 존재했었고,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분노할 수 있는 게 바로 얘네들은 일반인 댓글 부대도 아니고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라는 대한민국 군 조직과 공무원 조직인 이런 정보 조직을 이용해서 댓글 작업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와 동일시하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 나 오늘 저거를 안 했다. 오늘의 단신을 안 했네. 아이씨, 드루킹부터 하자, 그냥. 드루킹부터 할게요. 결국 여러분들 이 사건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우리 최고미인님 고맙습니다. 짚어볼게요. 오늘 김경수 의원이 2차 기자회견을 했어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원은 16일 댓글 조작으로 구속된 민주당원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해줬는데, 경제민주화 모임을 한다면서 의원회관으로 찾아왔고, 2016년 중반 정도에 첫 접촉을 가졌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실로 찾아와서 다음 대선에서 돕겠다. 그냥 도울라면 조용히 도우면 되는데, 여기부터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김경수 의원에게 자기네 사무실로 와달라. 그래갖고, 어떤, 방문한 적은 있다. 경선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할 테니 격려해달라라고 해서 지지자들인 줄 알고 가갖고 당연히, 우리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당연히, 방문을 할수 있죠. 근데, 경선 과정에서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고맙다고 하고 했겠죠. 그래서 드루킹이가 자기 지지 세력을 과시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청와대에 오사카 청룡사를 추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건이 여러분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언론에 잘안 나오고 있는데 오사카 청룡사가 누가 됐냐면 한겨레 기자가 됐어요. 한겨레 기자 출신이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겨레 기자 출신이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설이 있었을 때 그때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자기가 분명히 오사카 총영사를 우리 측에서
후보를 좀 제안을 했던,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뭐냐, 문재인 정부는 열린 인사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중에, 어떤 대형 로펌도 아니고 학벌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당연히, 누구죠? 지금, 누구죠? 야, 이명박! 누구야? 백 의원님. 전백 의원님. 백 의원님한테 전달해갖고, 민정수석실에서, 백원우님, 백원우 그 비서에게 전달했더니, 직접 만나서 검증을 해봤더니, 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 자기가 추천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 이후에, 오사카 총영사의 한겨레 기자 출신이 내정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김경수 보좌관들이나 의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스토리가 좀 나죠. 자기네 회원 중에 오사카 총영사를 먼저 건의를 했는데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열린 인사를 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달라. 그래갖고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민정비서관실에 갖고 검증을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백원우 비서관이 만나서 봤더니 이 사람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갖고 그냥 끝난 거야. 그렇지? 여기서 여러분들. 왜 역풍이 불것 같냐면,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였으면 이게 안 됐을까? 문재인 정부에서 드루킹이라는 같은 정치 브로커 새끼들이 아무리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공직을 탐내는 자들에게 주지를 않은 거야. 안 그래요? 문재인 정부니까 깨끗한 정부니까 이런 정치 브로커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이 사태가 터진 거야. 오히려 이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의 연관을 지어서 민주당이 마치 드루킹 댓글 부대의 배우처럼 꾸밀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바램이야. 근데 이 사건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문재인 정부니까 역시 청탁이나 이런 거는 통하지 않는구나라고 우리가 점점 더욱더 놀라운 기사들이 나올 거야. 대선 캠프에 있어 보면요. 여기저기서 지방, 뭐, 무슨, 뭐뭐뭐 회, 무슨 회, 무슨 회, 여기 이런 데서 이번에는 누굴 지지하겠다! 진짜 수백 개의 단체가, 응? 수백 개의 단체가 달라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단체가, 응? 와갖고, 청탁하고, 문재인 정부니까 안 들어주는 거야, 오히려 김경수 의원이, 여러분들 봐봐요. 김경수 의원이, 진짜로 이 사람의 드루킹에 이런 청탁을 받고 진짜 이 사람을 오사카 총영사에 내리 꽂아 주려고 그랬으면 응? 진짜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 사람 좀꼭 써야 됩니다. 지난 대선에 1등 공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말 이 사람을 안칠수 있었겠지. 근데 김경수라는 사람은 자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잖아. 김경수라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척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검증까지 해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끝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죠?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사건이 터진 타이밍도 이상해. 그럼 조금 이따 얘기하고. 정말 지금 이 사건에 여러분들 터졌다는 게 이제 좀 들어보세요. 범행 동기가 이상해. 잘 들어보세요. 뭐가 이상하냐? 드루킹의 말은 나다 거짓말 같아. 왜? 댓글을 왜 썼습니까? 보수 세력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댓글을 조작했다. 보수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 같이 하기 위해서 댓글을 조작했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뭐가 이상하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가 아쉽다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뭐가 아쉽다고? 지지율이 안 나와요.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뭐가 아쉬워서 이런 댓글 부대를 뒤에서, 운영을 했겠냐고. 그들의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민주당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위기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위기가 있다 그러면 좀 뭔가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민주당이 지지율이 나쁘면 자유한국당을 공격했어야지. 그렇잖아. 민주당의 지지율이 나쁘거나 문재인 정부가 약간 그 위기에 몰린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공격을 하라고 시켰겠지. 안 그렇습니까? 뭐하러 댓글 부대를 운영하면서 문재인을 공격하라고 시키고 민주당을 공격하라고 시키겠냐고. 이해가 가? 내 말이 그거야.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나쁘거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나쁘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이명박근혜를 공격하라고 시켜야지 왜 문재인을 공격하고 이런 거를 시켰냐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드루킹이 보수 세력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댓글을 조작했다는 것도 아니야 이건. 왜? 이거는 드루킹이 거짓말을 한 거야. 왜? 드루킹은 자기가 요구하는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와 맞서려고 했던 거야. 브로커가 결국은 이런 인터넷 댓글 조작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흔들릴 때 또다시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가 배후에 있다. 우리가 이런 큰 힘이 있는 조직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문재인 지지까는 데 열정을 한 거지. 그렇잖아. 민주당이 지금 앙심 품고 이건 뭐 보수 세력을 깔라고 보수 세력 흉내내려고 자기가 인터넷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왜? 이거는 정치 브로커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문재인 정부를 협박하고 김경수를 협박하고 민주당을 협박해서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그때 또다시 어떤 정치적인 또 뭐 딜을 시도하려고 했던 시도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렇죠? 앞뒤가 안 맞잖아. 민주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50%가 넘고 대통령 지지율이 70%가 넘는데 뭐하러 보수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이 지랄을 하냐고. 말이 안 되지 이건. 그렇지? 두 번째 더 말이 안 되는 건 뭐냐. 이제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의 프레임은 이 드루킹이라는 애가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는 거에 집중하고 있죠. 그치? 매크로도 얘기해 줄게.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는 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야, 니네들 자유한국당과 이런 애들은 니네들 당원 몇 명 안 되지? 민주당 2017년 11월 기준으로 권리당원만 150만이야. 어? 야, 니들 당원 몇 명 안 될 거 아니야. 니들 맨날 다 뭐 당 부러지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민주당 권리당원만 2017년 11월 기준으로 150만이야. 그 중에서 얘는 핵심 세력도 아니야. 그냥 1,000원짜리 내는 권리당원.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은 권리당원이에요. 내가 2017년 11월 기준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50만 명 중에 1,000원씩 내는 사람 중 150만 명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근데 그런 권리당원이라고 조중동이 크게 확대 해석하고 민주당 안에서 댓글 공작을 한 것 같이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지금. 150만 명 중에 한 명인데 결국은 조중동이 이 사실을 집중 부각시키는 거야. 민주당 당원이다. 권리당원이다. 결국 뭐죠? 이 조중동의 프레임은 드루킹을 이용해서 민주당이 댓글 조작에 배우고 지난 대선도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로 탄생한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결국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김경수를 치는 것 같지만 결국 문재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오늘 뭐라 그러냐. 지난 대선에서 선거 부정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야. 안철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잖아. 지난 대선은 댓글이 관여됐기 때문에 대선 선거 부정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러잖아. 안철수가 오늘 한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이 또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뭐가 있냐.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상한 그 조직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게 경공모였던 거야.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중에 광주 경선 때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대부분 저거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요 문양이 들어간 수건을 이렇게 펼쳤다 닫았다 했거든. 요 문양이 들어간 수건을 펼쳤다 닫았는데 한쪽에서는 파란색을 들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 세력들, 그게 경공모였던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경공모였던 거야. 내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자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의원과 두루킹을 얘기하면서 공격하는 건 뭐냐? 매크로를 돌렸다야. 그렇지, 매크로. 한마디로 네이버에 매크로를 돌려갖고 다다다다다 하면서 추천수와 조직수를 늘렸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뭐가 말이 안 되냐? 드루킹이 매크로를 구입한 거는 2018년 1월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드루킹이 매크로 기계를 구입한 것은 2018년 1월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네이버에서 댓글 조작단으로 밝혀졌던 수많은 봇들 있잖아, 봇. 수많은 봇들은 한마디로 이것은 결국은 왜 역풍을 불 것이냐?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경찰이나 네이버나 엄청난 댓글러들이나 봇 돌린 인간들을 잡아들일 거 아니야. 응? 결국은 2018년 1월부터 돌렸다는 것은 오사카 영사의 청탁이 먹혀들지 않자 앙심을 품고 한마디로 그 자기네 세력들 50명, 100명 갖고는 네이버를 점령할 수 없으니까 봇을 사갖고 기계를 돌린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직도 매니저 채? 매니저 채 떠있어. 동시송출이 그냥 저 배비 좀그 띄워주시면 안 되나요? 운영자님. 베스트 BJ를 좀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아프리카를 끄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끄라는 거예요? 어떤 걸 끄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여러분들, 죄송한데, 아프리카로 좀 건너와 주실 수 있으세요? 요청은 따로 할게요. 예. 오늘 시험 방송 한번 하고 내일, 오늘 시험 방송하고 내일 그 요청을 좀 하려고 그랬거든. 어쨌든, 아프리카는 여러분들 저걸로 해도 돼요. 아이디 없어도 볼수 있어요. 아이디 없어도 볼수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일단은 유튜브는 좀 종료를 할게요. 왜냐면, 또,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규칙은 따라야지. 규칙은 따로 따라야지. 잠깐만요, 그러면. 예. 유튜브에서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일로 오세요. 오늘 유튜브에서 뽑을 만큼 뽑았어. 빨리 오세요. 유튜브에서 오늘 뽑을 만큼 뽑았으니까 빨리 오세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뽑지 못한 거 유튜브에서 좀 뽑았으니까 여러분들 오세요. 아주 내 전략이 오늘 잘 통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뽑을 만큼 뽑았으니까 좀 유튜브 모금했으니까 뭐 치마이 건너오세요. 아이고 우리 오케 발린 거예요. 말티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하고 내일 배비를 좀 반납을 하고 동시 시청을 할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말을 계속하면요. 까먹었잖아. 보돌린 것도 2018년 1월이고 하여튼 결국은 여러분들 이제 자유한국당이 과거 자기네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네가 어떻게 보면 이 진짜 걔네들은 씨발단을 운영을 했고 댓글단을 운영을 했던 인간들이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하게 민주당에게 특검 추진을 하자. 진짜 개가 웃을 일이에요. 그쵸? 개가 웃을 일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결국은 이 저급한 여러분들 드루킹과 민주당은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당원 지갑 1,000원 내고 당원 가입해갖고 정치 브로커일 뿐이에요. 응? 정치 브로커일 뿐이에요. 그 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정말 댓글부대로 운영하고 기계를 돌리면서 추천수를 조작했던 인간들 그런 사람들은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람인데 그냥 묻어가려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 그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발표를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될게어 이제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사건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거 김현 대변인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엮으려는 결국 김경수가 타겟이 됐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뭘 노린 거야? 정통성에 흠집을 내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가 진짜 지금 노리고 있는 게 김경수 의원을 이용해서 결국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내기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의 댓글 공작과 같은 취급을 하려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이고 그래갖고 무슨 최순실도 기가 막히다 김성태나 뭐 이런 애들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드루킹이 이랬다잖아. 오늘 여러분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서 들으셨죠? 경공모 회원이 처음에는 한 500명 그 다음에 스태프들은 한 3, 4, 그러니까 그 관리자들은 한 3, 40명이 있었고, 채팅방에서 우리가 1년 4개월간 문재인 정부를 도우면서 김경수 의원과 관계를 맺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정치 역량을 자랑하는 듯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우리 회원들 분들을 일본 대사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위력을 과시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TV조선 한번 까봅시다. TV조선이 오늘 보도를 했는데 뭘 보도를 했냐? A4지 용지 30장에 육박하는 분량을 오고 갔다. 나 어떻게 알았어? TV조선? TV조선 지금 이거 수사 중인 사건이고 담당 수사관들도 모른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쵸? 이거는 분명히 사이버 수사대 안에서 TV조선이나 이쪽에 정보를 유출시키는 애들이 있는 거야. 이거 정보를 유출시키는 애들이 있는 거고. 이거 어떻게 알았어? 드루킹 김경수 대와 A4G3, 이거 눈으로 반거 아니면 모르는 거야. 어? 말도 안 되는 거고. 응? 중요한 거는 조선의 보도가 아주 이례적이라는 거야. 뭐냐? 김경수라는 실명을 유출했다는 거야. 이거는 이번 사건은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진짜로 댓글단을 만들고 돌렸던 사건과는 별개의 한 명의 개인의 욕망에 찬 정치 브로커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문재인 캠프의 지인들과 그런 인사들에게 접근해 갖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욕망을 달굴려다가 한마디로 사기치다 걸린 거거든.
그렇잖아. 이거는 진짜 사기치다 걸린 사건인데, 이거를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데, 결국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이거는 100% 정보가 유출된 거야. 이거는 민주당과 이제, 서울경찰청, 경찰청장은 이 정보가 어떻게 TV조선에 넘어갔는지 밝혀야 돼요. 그쵸? 안 그래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거는 유출되지 않으면 이런 것도 경찰밖에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조선일보의 A4지 30장 분량은 수사 담당 경찰밖에 모르는 거야. 어? 수사 담당자밖에 모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넘어갔냐고. 이걸 밝혀야 되고 결국 뭐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정보는 유출된 거다. 그쵸?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그 중요한 거는 넘어간 거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보면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교주 노릇을 하면서 자기 회원들이 야 우리 저 교주는 엄청난 모르는 사람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영향을 만들라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왜 이 사건에 김경수 때리기에 올인을 하나?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자유한국당은 왜 김경수 때리기에 올인을 하는가?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첫째.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잖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경남이라고 그랬어 최대 승부처가 경남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경남을 왜 타겟이 되냐 경남을 때리면 부산이 흔들려 부산이 흔들리면 어디까지 흔들리냐 경남 도지사를 흔들어 나갔고 자유한국당이 점령을 해갖고 분위기가 반전되면 부산도 흔들리고 부산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 맞아요. 부울경뿐만 아니라 충남권까지 흔들려요. 그래서 홍준표가 얼마 전에 믿는 구석이 있던 거야. 얼마 전에 자기가 자체적으로 연구조사를 하면 6개 지역은 우리가 앞서고 있고 몇 개는 이길 수 있다가 바로 경남 도지사를 지내가 먹고 그럼 부산이 흔들리고 부울경 울산도 흔들리고 결국은 충남까지 먹겠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 타겟이 그래서 여러분들 경남 도지사라는 것은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차지한 적이 없어요. 경남 도지사는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차지한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번에는 경남만은 사수하겠다. 김두관은 무소속으로 들어갔어. 김두관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김두관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갖고 민주당에 입당을 한 케이스고 민주당 간판을 들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최대의 승부처는 경남 도지사를 가져오냐 안 오냐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최대의 그 사활이 걸린 문제고 최근에 이제 김태호가 출마를 선언하고 김경수 의원이랑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김경수 38.8, 김태호 26.8 여론조사 오차범위 밖에서 벌어졌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음모론. 여기가 더듬당 아지트인. 욕할 가치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진짜 그래요. 경남 도지사가 흔들리면, 경남 도지사가 흔들리면 부산도 흔들리게 되고 부울경이 흔들게 되면 충청권까지 영향이 오게 되고 얘네들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하는 건 음모론인데 여러분들 경찰 수사로 드루킹이 걸렸을까? 이건 음모론이야. 경찰 수사로 드루킹이 걸렸을까?
나는 그런 의문이 들어. 인터넷에 수많은 댓글러시나 보트를 수사 의뢰를 해도 잡기 힘들거든? 마침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로 나간다는 걸 거의 확정시키고 자유한국당에 김태호가 공천 발표가 되고 나는 뜬금없이 저렇게 로봇을 돌릴 정도의 인간들이 쉽게 경찰이 찾아낼 수가 있을까? 얘는 여기저기 정치 브로커에서 쑤시고 다녔거든? 정치 브로커에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거든?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내가 이게 이 배우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얘네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야, 이 사건 더불어민주당이 고소한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대가리 총 맞았다고 어? 고소를 해갖고 어? 당연히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에 어떤 조금이라도 캥기는 게 있으면 어? 야, 내 지지율 우리 당 지지율 높다고 경찰의 수사 의뢰가 조금이라도 응? 드루킹이나 이런 애들이 보수를 돌리고 댓글 조작단이라고 알았으면 민주당이 고발을 했겠어? 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어? 그리고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다 외국 IP 쓰든가 IP 진짜 기계를 통해서 우회 IP 쓸 거라고. 근데 이거를 경찰이 이걸 쉽게 잡을 수 있었을까? 응? 내가 이거 민주당이 고발을 했는데 당내에서 진짜로 이런 댓글 부대를 운영했거나 정말로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 그러면 당연히 김경수 의원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했겠지. 고발하지 말자고. 이거는 민주당이 이거를 억지로 엮는 거야 지금. 드루킹이라는 새끼가 결국 자기가 당비 1000원짜리 한 6개월 내고 우리가 작년에 이런 운동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10월달까지 10월 말까지 당비를 낸 사람들이 내년 경선에 뭐 참여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우리가 막 여러분들 막 저기 권리당원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작년에 우리가 여러분들 올 10월 달인가 9월 달까지 민주당 가입하고 당비 내면 여러분들이 권리당원으로서 이번에 그 행사할 수 있다. 분명히 얘기했었거든. 나는 정말 이상한 게 댓글을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과연 경찰이 밝혀냈을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네이버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 수많은 그 봇을 돌리는 세력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드루킹만 잡혔을까?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이버에서 우리가 봐도 드루킹만 댓글 봇을 돌리는 게 아니거든? 이건 음모론이에요. 네이버에서 수많은 내가 보면 보이지 않는 댓글 봇을 돌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드루킹만 잡힐 수가 있을까? 그렇잖아. 그건 말이 안 되거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댓글 봇을 개발하거나 이 시스템을 잘하는 드루킹이다 라고 하면 드루킹이 잡힌 게 당연하지만 우리는 이 댓글 그 기계로 돌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10년 전부터 알았거든. 응? 10년 전부터 알았잖아. 어? 그렇잖아? 10년 전부터 알았거든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고소하고 나서 지금 여기저기서 그 정권 이후에 그 봇들이 돌아가고 있었던 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어? 진짜 매크로가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드루킹이 가장 허술해서 잡혔을까? 중요한 건 드루킹은 최근에 돌린 거거든. 2018년 1월 15일 날 매크로를 사갖고 불과 두세 달밖에 안 돌렸는데 경찰이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러는 것은 그 전에 돌린 새끼들은 왜 안 잡혔을까? 그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전에도 엄청난 댓글러들이나 봇이 돌아갔는데
드루킹은 1월 15일 날 기계를 구입해갖고, 2,000만원짜리를 구입해갖고, 불과 두세 달밖에 안 돌렸는데 잡혔어. 그럼 몇 년을 돌리고 있는 새끼들은 왜 안 잡힐까? 하여튼, 그런 게 좀 이상하다. 그리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김경수 때리기에 올인하는 것은 뭐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현 구도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결국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김경수를 때려서 결국 중도 낙마라도 시킨다면, 그쵸? 중도 낙마라도 만약에 이번에 홍준표나 이런 애들이 배우가 누군지 몰라도, 이 드루킹 사건의 배우가 누군지는 몰라도 분명히 제가 볼 땐 이 사건은 기획자가 있다. 김기식 어떡하죠? 더 센 사람이 오면 되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의 흠이라도 있으면 사퇴시키겠다. 여러분들 이니 마음대로 하라 그랬잖아. 대통령의 의사를 따르고. 더 우리는 진짜 저승사자라고 무서워했는데 염라대왕이 오면 됩니다. 염라대왕이 와갖고 그냥 저승으로 끌고 가면 돼요. 얘네들 이제 저승사자 피하려다가 염라대왕 오면 아 좆됐다 싶을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제가 음모론을 얘기하는 건 뭐냐, 내 음모론을 얘기하는 건 뭐냐, 내가 며칠 전에 심층분석에서 홍준표가 여의도정치연구원이라는 이상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6곳 이상은 성적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드루킹 사건이 터지고 경남을 흔들고, 경남, 만약에 김경수를 죽이려는 것은 김경수를 중도 사퇴시키는 거거든. 김경수를 중도 사퇴시키면 경남이 무너지면 부산이 무너지고, 부산이 무너지면 충청권이 무너진단 말이야. 그러면 홍준표가 예상했던 대로 그게 돌아가는 시나리오거든. 그렇지? 그래서 결국 내가 볼 때는 드루킹 이번 매크로 댓글 조작 사건에는 진짜 배우는 김경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다. 꼭 이 얘기를 얘기해주고 싶고. 두 번째, 자유한국당이 김경수를 때리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뭐냐? 문재인을 때리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결국 김경수라는 사람을 때리는 것은 6.13 선거에서는 판세를 뒤집기 위함이고, 김경수 하면 바로 뒤따르는 수식어가 문재인의 복심. 그치? 문재인의 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건을 점점 크게 희화화시키고 특검을 요구하고 하는 거는 정치권 게이트로 끌고 가서 결국 뭐예요?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흔드는 것이다. 만약에 김경수가 실질적으로 배우라고 하면서 언론을 이용해서 이것들이 조작을 하고 조중동이 막 퍼부을 경우에 누구보다도 촛불 정권은 공정한 사회, 바른 사회,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복심이라는 김경수가 댓글 조작의 배우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서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선전, 그리고 선거 이후에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묘책이다. 왜? 지금 전국 주도권을 자유한국당이 찾아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유한국당이 전국 주도권을 민주당으로부터 갖고 오기 위해서 가장 열을 올리는 게 뭐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뭐를 해도 먹히지가 않아. 문재인의 복심, 즉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를 건드리고 김경수를 건드려서 결국 문재인 정권 전체의 정통성에 치명타를 입히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에는 결국 전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제가 지금 중간중간 막 유튜브랑 방송을 동시에 하다가 막 정리가 안 돼갖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 사건에, 이거는 음모론이에요. 이번 사건에 과연, 음모론 1. 과연 드루킹이 경찰에 잡힌 것이냐. 배후에서 누가 찔러서 드루킹이라는 조직과 또 사전에 어떤 정치적 대가, 그리고 브로커 짓을 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이 사건을 민주당과 엮어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사건의 배후가 될 수 없다. 첫째, 민주당이 뭐가 아쉬워서 보수를 공격하겠냐. 안 그래요? 민주당 대통령 지지율이 70%가 넘고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넘고 있는데 굳이 민주당이 드루킹이나 이런 어떤 개인들을 이용해서 뭐하러 댓글 작업을 하겠냐. 그리고 만약에 댓글 작업을 했다 그래도 왜 자유한국당을 공격하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겠냐.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 민주당이 배후에 있으면서도 민주당을 욕을 하게 만들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응? 말도 안 되는 거지. 세 번째, 드루킹이 얘기하는 매크로 구입 시기는 2018년 1월 15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1월 15일은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에서 드루킹에게 드루킹의 요구사항을 김경수 의원이 단칼에 자르고 청와대에서도 오히려 드루킹을 오히려 민정수석실에 알렸다라는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드루킹을 감시했다는 게 나오게 되는 거지. 제가 뭔가 이상하다. 김경수 의원이 민정수석실에 알렸다는 것은 처음에 오사카 이런 걸 갖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알려줬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면접을 보고 나니까 아 별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러면 그래요 라고 하면서 끝났는데 끊임없이 보좌관들을 협박하고 수많은 문자가 날라오니까 아 이 사람 뭔가 느낌이 안 좋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 김경수 의원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사건은 드루킹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2016년 대선이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진 이후에 결국은 문재인 캠프에 접근을 해서 그렇잖아. 문재인 캠프에 접근을 해서 최순실 사건이 10월달에 터졌잖아. 그때부터 민주당이 이제 슬슬 야 이거는 끝났다 싶으니까 민주당이 붙어갖고 나름 정치 세력을 과시하면서 결국 정치 브로커로서 자기의 인맥을 과시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는데 김경수 여러분들 이 사건은 여러분들 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역풍이 올 거냐면 이제 민주당에서는나 여러분들은 와 우리나라 경찰 대단하네 1월달에 한 댓글 작업을 벌써 잡았네 왜 이명박근혜 때는 못 잡았을까 라고 하면서 이명박근혜 때 일어났던 댓글로도 아직 기록 다 있어요. 보수로 돌렸던 거 다 있어요. 이 사건은요 전체적으로 보뚤린 인간들을 경찰과 네이버가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잡아서 결국은 왜 이 사건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앞으로 골치 아플 거냐면 내가 볼 때는 김경수 의원이 그래서 드루킹에게 어떤 그 대가를 줬습니까? 요구를 받아줬습니까? 문재인 정부니까 안 들어준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깨끗하기 때문에 안 통한 건데 드루킹이라는 정치협작군이 이명 박근혜 정부나 그런 권력자들을 동일시한 거야. 어? 동일시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니까 오사카 총영사 안 시켜준 거야. 이게 그만큼 김경수 의원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깨끗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오히려 나중에 역시 김경수, 역시 문재인 정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발적인 댓글러들이에요. 뭐죠? 드루킹 문제를 민주당과 엮는 조선일보나 조중동의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논조가 나올 때 자유한국당 같았으면 오석과 총영사 됐겠죠. 문재인 정부니까 청탁이 통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니까 청탁이 안 통하는 거야. 이 사건의 본질이야. 청탁이 이명박근혜 정부같이 최순실이 야 쟤 저기 그거 꽂아. 네 어디로 꽂을 거야. 아무데나 꽂아. 그 국세청 그 비슷한 데다 꽂아.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다 꽂잖아. 어? 야 호성아. 아 예. 제주마디 꽂아. 어디 꽂을까요?
아, 내가 외교관 한 명 꽂아. 그러면 걔네들은 다 내. 최순실 정부, 박근혜 정부는 그랬어. 응? 문재인 정부니까 안 되는 거야. 문재인의 복심이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의 복심이 얘기를 해도 총영사 자리도 안 되는 거야.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깨끗하고 청렴한 정부라는 것을 이 드러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진짜예요. 네?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면 어? 안 그래? 박근혜 정부였어 봐. 어? 호성아, 제 저기 베트남 저기 대사 좀 시켜. 아, 얘 언제 발령낼 거예요? 야, 내가 그것까지 너한테 사인해야 돼? 503한테 사인하라 그래. 이거거든. 그냥 사인하면 되는 다 됐거든. 응? 이 프레임은 문재인 정부는 청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저런 정치 브로커들이 붙었지만 통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깨끗하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저런 모든 자유한국당과 저 수구 세력들의 공격에 문재인 정부니까 드루킹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정말 문재인 정부니까 드루킹이 이렇게 잡혔다. 이게 여러분들 중에 이게 팩트예요. 알겠죠? 이렇게 가야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도 교주나 해볼까, 씨. 근데 나는 주변에 어떤 개시해주는 사람들이 없어갖고. 요즘 교주들이 문제야. 에이. 자, 여러분들 딱 정하면 김경수 의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걸려당한 거야. 문재인의 복심은 그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었어. 그치? 한마디로 김경수한테 거절당한 드루킹, 일방적으로 김경수와 보좌관에게 협박 메시지를 발송. 김경수는 보지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서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대답이 없자 바로 매크로 2천만원 주고 사갖고 보수를 돌려갖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게 팩트야. 그치? 응?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사건은 여러분들 왜 자유한국당이 내가 분명히 그 역풍을 보냐, 드루킹이 나쁜 마음을 품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아, 잘 들어보세요. 요것도 음모론이야. 아, 나도 요즘 고소고발이 너무 많아갖고 요거 음모론이야.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를 까이고 나쁜 마음을 품었을 때 과연 다른 정치 세력에게는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게 핵심인 거야. 그치? 드루킹이라는 제가 문재인의 복심에게 다가 딱 까였어. 복수심이 불타. 그러면 당연히 다른 정치 세력에게 붙지 않았을까? 경찰은 그 다른 정치 세력을 밝히면 돼. 그래서 두루킹이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잖아. 의미심장한 말을 하잖아. 내가 누구의 그 부탁을 받고 뭐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드루킹은 대선 때 내가 선거운동을 해줬다. 나랑 우리 조직이 선거운동을 해줬다. 근데 왜 대가를 안 주냐. 그래서 깽판 치겠다. 앞으로 깽판을 칠 때 분명히 이렇게 침묵질을 하면서 분명히 얘는 다른 정치 세력에 붙었을 거라고. 그 정치 세력을 잡고 왜 경찰은 이렇게 보쌈 지 세 달밖에 안 된 사건을 금방 잡을 수 있는데,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수많은 보시 돌아갔는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거는 댓글 조작단, 이거는 기계가 돌리는 거다라고 왜 그때는 아무것도 못 잡냐. 이준서랑 이유미가 옆에 없으니까 요즘 가장 누군가가 도와준다 그러면
손을 덥석 잡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좌파 세력들이 그 양반일까? 저는 아닙니다. 제가 NBA 아바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일까? 뭔가 가장 절실한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붙었을 거라고. 그래서 배우의 어떤 그 세력이 있나? 좀 봐야. 원래 여러분들 얘가 뭐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어딨어? 뭐 얘가 언제는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싫어했나? 자기 목적이 틀어지니까. 아니 얘는 자기 목적이 틀어지면 얘는 정치 브로커야. 얘는 싫고 좋은 게 없는 거야. 얘는 그냥 정치 브로커야. 사기꾼이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서 얘가 붙었을 것 같아?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얘는 그냥 붙은 거야, 옆에서. 한마디로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 사람한테 붙어갖고 이 사람 당선시킨 다음에 자기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너 좆대봐라 해갖고 지랄을 했어. 근데 지 혼자 이거를 기획했겠냐고. 그렇잖아. YTN에서 사잔 타파님 사진 나옴. 어 무슨 사진? 드루킹 YTN도 드루킹 내 사진 썼어? 어? YTN도 방금 내 사진 썼어? 어? 내 사진만 크게 나왔어? 뭐야? YTN에서도 내 거 썼어? 어떤 거 누가 캡처 좀 해갖고 보내봐. 아니 내 얼굴이 났다고? 그러니까 예. 적지 않은 조직이었던 것이죠. 1층 같은 경우에는 북카페로 쓰고 진보농객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는데 최근까지 내 얼굴에 뭐 어떤 장면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 정 아니 어떤 내가 정치 분석하는 장면이 나왔어? 드루킹 얼굴이 나온 거야? 내가 나온 거야? 뭐야? 아 시대타파 동영상 출처? 어, 니들, 니들도 고소야. 나도 니들한테 준 적이 없어. 어, 니들도 고소야. 고맙다. YTV조선, 중앙일보, YTN, 고맙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웃긴 얘기 해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사건 터지고, 뭐, 이것저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 여론조사 격전지 6곳, 민주당 압승. 뭐, 이렇게 아무리 김경수 드루킹 때리고 지랄을 해도, 인천도 박남춘이 압승. 충남에서도 양승조가 압승. 김경수가 압승. 예,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진보 강세 원인을 인터넷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럼 타파님도 표적이 될 것 같은데, 난 옛날부터 표적이었어요. 예. 저 아프리카 방송 안에서 저 우리 방송을 국정원 방송이라고 한 신내린 사람도 있었어요. 아프리카 방송 안에서 우리 방송을 국정원 방송이라고 신내린 사람들이 얘기했었어요. 신배들이. 진짜라니까. 그 다음에, 예, 망할 부위 시브라이징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김기식 금감원장이 뭐 사퇴했다라는 여러분들, 소식이 나왔는데, 우리 걸님도 감았고요.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태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 제왕적 국회. 지네가 국회의원일 때는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이 국회가 정말로 제왕적 국회 어떻게 우리가 때려 부셔야 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 난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무리 민주당의 후보라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다 통과시켜. 장관 후보자. 이 국회가 여러분들 민주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야, 왜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청문회, 인사청문회 오면 응? 그렇게 응? 죽이지 못해서 난리를 치고 같은 동료 의원이라 그러면서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도 나는 이해를 못. 이거는 제왕적 국회야. 결국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 제왕적 국회의 적폐에 정말, 예, 아까 그 YT 나온 거 동영상 캡처하신 분들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동영상 캡처하신 거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거는 김기식 금감원장, 나한테 꼭좀 카톡 보냈어요? 예, 그러면 그 배상금 받으면 내가 한10% 드릴게요. 예. 이거는 나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제왕적 국회에 의해서 지네가 국회일 때는 서로 문제 제기 안 하다가 이거는 국회를 왜 개혁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예, 볼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 기회에 뭐냐? 김기식 내주고 내가 뭐라 그랬어?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 그랬지? 응? 출처 명시한다고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쓰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김기식 사태로 우리가 일을 다 잃었다고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요. 국회 스스로의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국회에서 일어난 이번 거 전수조사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새끼들 전부 국회의원 사퇴 요구하면 돼요. 응? 알겠죠? 오늘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모두 남경필에 앞서는데 좀 불안한 게 있어요. 격차는 없어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민주당 권리당원에서는 전해철이 이재명 크게 앞서고 있고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 13일, 14일 예, 이틀간 여론조사가 나온대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예, 상정한 3자 대결. 이재명 51.5, 남경필 27.2. 그다음에 전해철 의원을 상정한 경우 전해철 46.6, 남경필 28.9. 전해철 의원이 많이 올랐네. 저번에 30몇이었는데. 그 다음에 양기대를 3자 대결로 했을 때 양기대 33.3, 33.4, 남경필 27.8. 아무나 나와도 이기네. 아무나 나와도 이기네. 근데 중요한 거는 3월 달에는 이재명 시장과 이재명 후보와 그 당시에 남경필이를 그 조사할 때 63.7%까지 나왔었거든. 그리고 또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에는 63.7% 후보 적합도가 63.7%였는데 55.7%로 떨어졌고 전해철은 20.4%에서 27.8%까지 7%가 올랐다. 남경필도 덩달아 좀 올랐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민주당이 6개 광역단체장의 경선이 완료됐습니다, 여러분들. 대전과 전남지사는, 대전시장, 전남도지사는 결선 투표만 남아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대전시장 후보는 허태정 예비후보가 1위로 득표를 했지만 42.5%, 즉 과반을 못 넘겼기 때문에 2위 박영순 30.63% 예비후보와 결선 투표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김영록 예비후보가 40.93을 얻어 1위를 했지만 여기도 결선투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드루킹 얘기는 한 홍정화학은 뭐요? 홍정화학 왜요? 홍정화학도 공격해요? 홍정화학은 뭘로 공격하는데? 홍정학을 뭘로 공격해? 홍정학도 김기식처럼 더미래 후원금 땡처리 했다. 뭘 걱정을 해? 김기식 사퇴했으니까. 국회의원들 후원금 내역이랑 해외 출장 전수조사하면 되잖아. 김기 금감원장 사퇴했으니까 그럼 국회의원들은 여태까지 니들 후원금 어디다 썼는지 전수조사하고 해외 출장 내역 다 전수조사하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 걔네들 자유한국당이 후원금 제대로 썼을 것 같아? 해외 출장 제대로 했을 것 같아? 에이. 가능 안 할 게 어딨어. 그렇게 하면 돼. 네. 노래 한 곡만 좀 듣고 갑시다. 아, 내가 이게 한 시간, 거의 두 시간을 그냥 쉴새 없이 떠들었네. 네. 다 까보면 돼, 이왕. 우리가 김기식 내주고 자유한국당과 저 국회를 개혁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김기식은 금감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개혁을 하고 사퇴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응? 저승사자 내쫓으려 하다가 좀 있으면 염라대왕 오는 꼴이 되는 거야. 국회 거의 해외 출장기 전수조사를 했더니 왜 전수조사가 가능하냐면 이거는 의원들이 피감 기간이잖아.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국회 피감, 그러니까 각 민주당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국회의원들이 있잖아. 그 상임위원들이 피감 기간에 자기 소관 피감 기간에 그 출장 그 내역 다 달라 그러면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게 시나리오지. 김기식이 저렇게 사퇴했다. 청와대 인사라인 왜 그러냐? 그래서 당장 조국 민정수석은 물러나라. 조국 민정수석을 치고 결국 청와대 측근 참모든 진들을 쳐서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동력을 끊기 위함이다. 이거 다 알잖아. 그거 옛날에 탁현빈 공격했던 거랑 똑같잖아. 사퇴 요구하면 조국이 물러나야 돼? 우리가 뭐 옛날에는 박근혜 물러나라고 안 했어? 우리가 최경환 물러나라고 안 했어? 걔네들은 범법자들이야. 범법자들이 안 물러나고 버티는 거랑 일 잘하는 사람들 물러나라고 하면서 안 버티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박근혜 정권에서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한 사람들은 전부 범법자였어요. 지금 다 깜빡이 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물러나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박근혜와 같이 감옥에 있는 새끼들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저 수구세력들과 자유한국당이 물러나라는 것은 그만큼 일 잘하고 그들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이 다르다. 알겠죠? 예.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린 게 뭐냐. 이 김경수 논란. 드루킹 논란에 김경수를, 자유한국당이 교묘하게,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고 수구세력들이 일제히 공격을 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흔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먼 훗날 이 오늘날의 이 사건이 저는 어떻게 보냐, 이거는 김경수가 위기에 빠진 게 아니라 김경수가 일약 대권 후보가 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생각했던 김경수가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에 의해서 정치적 체급이 엄청나게 높아짐으로써 앞으로 김경수가
오히려 정치적인 무게감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김경수가 이런 부패한 브로커들의 청탁을 거절하고 결국은 이 사건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 김경수는 오히려 저들의 청탁을 거절하고 문재인 정부와 결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김경수가 단방에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에 의해서 정치적 체급이 대권후보로 올라갔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거에 반해서 왜 그러면 이렇게 어떤 정치인이 한 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없는데 저 조중동과 결국은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정치적인 체급이 한 방에 올라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영혼지기님 말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가 그래요. 지난 대선도 그러면 댓글 공작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졌으니까 부정선거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안철수에게 제가 진짜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김경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김경수요. 죄송합니다. 나 진짜 안철수에게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철수는 하는 짓은 대권 후보야. 어? 안철수는 하는 행보는 대권 후보인데 아 지지율은 5%야. 철수씨 저기 진짜 부탁 하는 짓은 대권 후보인데 어서 그 지지율을 좀 빌려오던가 어? 좀 올리고 얘기해서 이게 어? 우상호한테도 지고 있다며 우상호한테 어? 서울시장에 여러 명 붙었을 때 6등이라며 6등 응? 1등도 아니고 2등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경선 안 거치면 당신 6등인가 그래 6등 아니 하는 짓은 대권 후보인데 하는 짓은 대선 행보인데 지지율이 그게 뭐야 그게 남부끄럽게 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국내 정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왜 시리아 문제를 오늘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 그 배우는 그런 거를 오늘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들 한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새벽에 미국이 시리아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새벽에 시리아에 화학 무기가 있는 걸로 추정되는 곳을 1시간 반 동안 폭격을 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국제 사회에서 그날 이후에 여러분들 프랑스 일면 그 다음에 영국 BBC 일면 모든 미국 프랑스 영국의 일면을 시리아 폭격이 도배를 했어요. 그쵸? 이 사건 그러면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지금 미국 주도하에 왜 시리아를 폭격했냐? 그쵸?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미국이 응징한다는 이유입니다. 새벽 4시에 공습을 했어요. 그 이후에 시리아 정부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부정을 했어요. 이게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도일 거예요. 영국은 전투기 4대를 미국과 함께 투입했고 프랑스도 이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독일은 참전을 안 했죠. 여러분들이 좀 재밌을 거예요. 독일은 이번 미국 주도하의 공습에 참전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독일은 왜 참전을 안 했을까요? 독일도 어떻게 보면 저 서방 국가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독일은 참전을 하지 않아요. 독일은 왜 참전을 안 하냐? 독일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나치였죠. 그렇죠? 나치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독일은 일단은 독일은 유엔 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아니에요. 유엔 상임 이사국이 아니죠. 독일은. 그렇죠? 그럼 중요한 거 뭐냐? 독일 국민들 자체가 이런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일에 있는 군대가 외부 전쟁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 국민들 전체가 국민들 의식이 우리가 지난 그 20세기 초반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전범 국가로서 낙인을 찍혔고 그 이후에 독일 국민 자체가 외부의 일본과 전 반대죠. 일본은 외국으로 외부로 전쟁을 확산시키고 다시 동북아의 패권을 잡고 싶어하는 나라죠. 일본 독일 국민들이 이번 시리아 화학 무기에 독일이 참전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국민들 74%가 절대 참석하면 안 된다. 참전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여론에 힘입어서 독일은 외부 전쟁을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미국이 주도하는 각 그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런 전쟁에 독일이 참여했다라는 소리를 방제 보소 방제받으면 나가고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죠. 독일 국민들이 그만큼 거부감 있는 거예요. 외부 전쟁에. 그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시리아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시리아 상황을 아셔야 돼요. 시리아 요번 여러분들 그 미국이 폭격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게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1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5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건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시리아 하면 여러분들 순위파와 시아파 있다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시리아 하면 생각나는 게 가장 넥스트님 잠깐 입에 좀 자크 좀 채워주시고 여러분들 시리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설명해 줄게. 시리아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내전. 난민. 난민이지. 난민. 제일 중요한 게 시리아 난민이야. 요즘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내전에 의해서 난민들이 발생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리아의 난민들이 발생한 원인이 내전에 의해서 처음부터 시리아의 난민들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시리아에서는요, 2006년부터 5년간 엄청난 가뭄이 와요. 아니, 전쟁이 있기 전에 시리아에서 이 내전이 발생한 원인을 알려주는 거야, 내가.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난민들이 발생한 거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2006년부터 5년 동안 시리아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완전 가뭄으로 나라가 거의 망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농촌이 어떻게 돼? 비가 안 오니까 농촌은 어떻게 되죠? 완전한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시리아 국민들이 농촌을 버리고 어디로 왔다? 도시로 오기 시작해요. 2006년부터 엄청난 가뭄이 5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농촌에 살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전부 뭐 먹을 거 없나 하면서 도시로 이주를 한 거예요. 도시로 이동했더니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왔더니 어떻게 해? 살 수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고 터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도시도 포화 상태고 그래서 더 이상 시리아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강 유럽으로 난민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시리아에 난민이 발생했는지 여러분들 이게 기초예요. 이해가 가시죠? 가뭄에 의해서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왔는데 도시도 더욱더 가뭄에서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유럽으로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가뭄이 5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국민들이 반기를 들지 않겠어요? 왜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 현재 정부는 뭐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가뭄에 의해서 난민이 발생했고 그 가뭄에 의해서 내전이 벌어져요. 왜 내전이 벌어지냐?
이런 정부를 이제 국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전부 해외로 나가고 외국으로 나가고 이러니까 어떻게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순위파와 시야파라는 게 있어요. 쉽게 설명해 줄게. 순위파 시야파 보면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길어요. 순위파가 이슬람의 한마디로 그 줄이야. 시아파가 똑같은 이슬람인이지만 그 비줄이야. 여러분들 비주 여러분들은 정치 용어를 써줘야 되잖아. 소수와 다수보다도 순위파라는 정파가 이슬람의 줄이야. 시아파가 이슬람이지만 비줄이야.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리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두 파의 비교를 할 때 어떤 특성이 있냐? 순위파는 전통을 중시했어. 전통을 중시하면서 그런 이슬람의 전통을 중심을 했지만 이 시아파라는 파는 세속적인 중심이었어요. 그 세속적이라는 게 뭐냐? 우리만이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는 어디가 집권을 하고 있어요? 시리아는 시아파, 소수. 소수 시아파가 저기 시리아의 정부군이에요. 시리아 정부는 시아파가 잡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까도 얘기했던 주류가 반정부군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한마디로 시아파 소수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소수가 정부군, 다수라는 순위파가 반정부군. 지금 반정부군 한마디로 이런 가뭄에 의해서, 가뭄에 의해서 국민들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다 해외로 빠져나갔어. 그랬다 보니까 이 순위파가 다수잖아. 이 순위파를 중심으로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게 그러니까 시아파를 공격한 거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시리아는 우리나라 같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야. 일당 독재의 국가야. 일당 독재. 일당 독재의 국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 시아파의 사람들이 정부군이라 그랬잖아. 정권을 잡고 있는데 우리만이 이런 위기도 가뭄이나 이런 위기도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야.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야. 이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순위파가 주류인데 배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서방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나 이런 서방 세계들이 반정부군 배후에 있는데 이 순위파도 들어가면 굉장히 이 반정부군 안에서도 굉장히 복잡해. 뭐냐? 순위파 중에서도 또 반미주의자들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슬람이기 때문에 순위파가 무조건 이 친미주의자들이 아니야. 반정부군인데 뭔가 이 시리아의 시아파를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갖고 미국이 반정부군을 키워주려고 복잡해. 순위파를 도와주는데 순위파 반정부군 중에서도 또 반미 세력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미국이나 이 서방 세력들이 이렇게 시리아 내전을 오래 방관했던 이유가 어떤 게 우리 편인지 알 수가 없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순위파를 돕고는 싶은데 한마디로 반정부군을 돕고 싶은데 이것들이 진짜 우리 편인지 아닌지 피아식별이 안 됐던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태까지 시리아 내전을 전 세계가 관망했던 거야. 근데 이 내전이 엄청난 그 정말로 학살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원을 해줘야 돼,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엔이 개입했던 거예요. 맞아요. 집권 바트당, 그거 얘기해 줄게요. 지금 현재 시리아를 집권하고 있는 바트당, 이 정부군 배후엔 누가 있냐? 러시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렇게 하면 정부군 뒤에, 시아파 뒤에는 러시아, 순위파 뒤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서방 세력. 한마디로 지금은 시리아 안에서 러시아와 서방 세력 간의 대리전 양상의 내전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올 수 있어. 왜 그러면 러시아는
시리아의 정부군, 즉 시아파를 지원할까요? 질문할 수 있잖아. 러시아는 왜 정부군을 지원할까요? 그런 당연히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한마디로 중동을 이용해서 지중해로 뻗어나가는 야욕이 있는 거야. 러시아도 이 막 얼마 전만 해도 그 전쟁 치르고 했잖아. 러시아는 그 결국은 그 중동에서마저도 친미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는 사실상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가는 대로가 차단되거든. 그래서 러시아는 시리아에 정부군을 돕는 거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는 정부군을 돕고 지중해로 도약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군을 돕는 거예요. 방군은 누구다? 미국, 영국, 프랑스, 서방세계. 정부군은 러시아. 여기까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셔도 되고. 지금 미국이 이번에 시리아를 공습했던 이유는 뭐야?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써서 반정부군, 즉 시리아 국민들에게 쐈다는 거야. 그 이유로 이게 바로 미국의 입장이야. 미국 정부군이 정부군을 안 했다고 하는데 니들이 화학무기를 써서 지금 반대파들을 탄압하면서 이거는 반인륜적, 반인도적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의 타당성을 불어넣은 거야. 그러면 러시아, 희한한 게 시리아와 모스크바의 시차가 같아요. 시리아와 모스크바의 시차가 같은데 요번에 미국이랑 서방세계에서 시리아를 폭격할 때 시리아는 정부군을 러시아가 돕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군기지도 있단 말이야. 시리아 안에 러시아의 군기지도 있어. 응?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냐, 화학무기는 조작된 것이고 화학무기 종류는 염소가스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시리아 정부군이 했다는 것은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러시아는 조작된 증거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화학무기를 시리아에서 조작으로 터뜨렸다는 거야. 지금 이거 갖고 미국과 영국이 존나게 싸우는 거야. 이제 이해가 가요? 왜 전쟁이 발발했고 왜 지금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이거예요. 러시아가 열받아갖고 미국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 시리아에서 터진 화학무기가 정부군 소행이 아닌 조작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야. 미국은 정부군이 쏘았다는 거야. 이거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현 시리아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이 시리아의 정부군을 지원하는 배후 세력이 누구냐, 러시아와 또 누가 있죠? 이란이 있어요. 러시아와 이란. 이란은 대표적인 현재 반미 정권이에요. 이란이 핵 개발하려고 했을 때 미국, 지금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도 시리아를 지원해줘요. 근데 얼마 전에 4월 3일날 이 공습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그래서 이 공습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들어요. 4월 3일날 불과 한 15일 전에 러시아, 이란, 터키, 유일하게 이 세 나라 중에서 터키는 나토에 가입된 나라예요.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이란, 터키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란은 여태까지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었고 결국은 이란이 순위파를 공격하고 이런 걸 이란이 계속 정부군을 도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러시아, 이란, 터키 반미 성향이 강한 어떤 그 지금 현재의 상황을 세 나라가 시리아 문제를 논의를 하니까 이때 어떻게 보면 이거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이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의 시리아 공습은 미국의 트럼프의 정치적인 상황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트럼프가 현재 정치적으로 가장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러시아와 이메일 스캔들이야. 그치?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와 척대각을 지면서 한마디로 가장 정치하는 세력들이 위기를 탈피할 때 써먹는 게 뭐냐? 한마디로 여러분들 퀴즈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네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까지 이 다섯 나라의 현재 특징이 뭘까요? 맞아요. 영도 마경님 맞아요. 이 네 나라의 대통령 정부가 전부 국내 정치율이 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봐봐요. 알려줄까요? 미국 트럼프 거의 탄핵 위기까지 몰려오면서 그 지지율이 30%대죠. 영국 어때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지금 영국의 메이 총리가 지금 영국 안에서 인기가 전혀 없어요. 프랑스의 마크롱 어때요? 지금 국내에서 총파업을 한다 그러면서 엄청난 지지율이 날려. 아베 어때요? 거의 지금 물러나라고 난리예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부의 위기, 내부의 혼란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면 어때요?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고 국민들은 정부를 비판했다가 전쟁이라는 것은 국민을 똘똘 뭉치는 효과가 있어요. 그쵸? 국민을 똘똘 뭉치는 효과가 가장 큰 게 바로 전쟁이에요. 내부의 위기를, 내부의 혼란을 탈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미국의 전략은 전쟁이에요. 그 아버지 부시도 자기가 위기에 처하자 이란을 화학무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많은 국내 국외의 모든 국제사회의 흐름,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 이런 것들을 보면요. 다 국내 정치의 기반이 나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래요. 이 전쟁을, 즉 미국이 주도로 시리아를 폭격한 이후에 프랑스 일면, 미국의 일면, 영국의 일면, 심지어 러시아도 왜 위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5월달이면 푸틴이 4선에 도전해요. 푸틴이 4선에 도전하는데 러시아에서 푸틴이 인기는 있지만 반 푸틴 감정이 되게 극도로 높아져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장기 집권에 따른 푸틴의 반감이 있는 러시아 국민들이 꽤 많기 때문에 푸틴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 미국의 공격이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세계 최강이라는 나라들의 국내 정치의 기반이 낮다 보니까 결국 내부의 혼란, 내부의 어떤 이런 분열이 기본 내부의 혼란을 막기 파괴하는 것은 가장 전쟁이 맞다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배경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야. 시리아의 내전은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런 종교를 넘어서 순위파와 시아파의 배후에는 저 초인류 강대국들이 뒤에서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이득과 실익을 위해서 민족 간의 종교전쟁을 일으키면서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어떤 그 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한 저 서구 열강들과 러시아라는 저런 지중해로 뻗어나가려는 야욕을 품고 있는 강대국들이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늘 얘기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러시아 정부군이 국민을 향해서 화학무기를 썼다 그래도 이거는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고
미국과 서방 세계가 이것을 자작극을 했다 그래도 이거는 반인륜 범죄죠. 그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화면에는 여러분들 안 나왔지만 외국 그 프랑스나 미국 이런데 CNN 영상이나 그 영상이 어떤 게 나왔냐면 화학 무기를 맞은 시리아 국민들이 정말 펄쩍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물 뿌리고 막 이러다가 화학 무기를 맞아갖고 죽는 화면들이 전 세계에 나갔어요. 이런 반인륜적 범죄거든요. 응?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아베는 왜 끼었냐? 아베는 왜 끼었냐? 아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아베가 저렇게 지지율이 낮고 계속 아베는 왜 불안해하냐? 지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북러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북일정상회담은 잡혀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베가 계속 자기 왜 지금 아베가 저렇게 자꾸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번 방일 해달라 왜 그러는 거야? 북일정상회담 주선해달라는 거야. 북일정상회담 주선해달라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 내전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군을 돕고 있지만 러시아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제적 제재를 많이 받고 있어요. 결국 러시아가 만약에 이번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만약에 시리아 정부군을 돕고 있는 러시아와 정부군이 이번 화학무기 사용에 개입이 돼 있다 그러면 유엔에서나 어떤 나토 국가나 이런 데서 추가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가 5월에 4선에 도전하는데 국내 문제 엄청난 선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렇게 강하게 서로 반격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시리아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그리고 왜 시리아 내전이 발생했는지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요. 시아파와 순위파라는 거를 좀 찾아보시면요. 이 중동에서 정말 이 얽혀있는 결국 이 중동의 문제는 종교전쟁을 넘어서서 결국은 초강대국들의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재밌죠. 근데 국제정세도 여러분들 알면 재밌죠. 국제정세도 여러분들 조금 알면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좀 눈에 보이면 또 그게 국내 정치랑도 연결돼요. 트럼프가 결국은 한반도에서 얼마 전에 옛날에 이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발짝 한반도에서 발을 뺀다고 옛날에 내가 그 정치 분석을 하면서 얘기했거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그 트럼프의 발언은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칫하다가 오히려 트럼프가 재선을 노려야 되는데 한반도는 미국과 북한이 1대1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가 고집을 부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결국은 근시안적으로 중동으로 전선을 옮길 것이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 그 발언이에요. 지금 오늘의 폭격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한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일으키고 결국은 화학무기 이런 사건이 터지고 미국이 전선을 중동으로 옮겼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선을 미국 정부가 전선을 중동으로 옮겼다는 자체가 일단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벗어났고 그래서 한반도는 지금 평화의 물결이 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까 이거 하나하나 전통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나름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세 장짜리로 줄여갖고 여러분들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어디라 그래야 되니? 예, 바른미래당.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그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이 공천 싸움이 엄청 여러분들 그 나고 있는 거 같아요. 전안 바꿀게요, 최고위인. 예, 그안 바뀌는 안 바꾸는 대신 저 카톡에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진짜 최고위인인지 보고 제가 바꾸라 그러면 좀 바꾸시고 그냥 그만두세요.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갖고 계셔도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농담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이 공천 갖고 엄청 싸워요. 지금 하도 인기가 없어갖고 지금 싸우는 게 지금 표시가 안 나는데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노원병. 지금 노원병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 노원병 누구 나와요? 이준석이 혼자, 노원병의 이준석이 혼자 바른미래당에서 등록했어. 그치? 그럼 김근식이 등록을 안 했어. 아니, 근데 이준석만 단독으로 그 등록을 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는 당연히 뭐야, 김근식을 밀고 있잖아. 안철수는 당연히 김근식을 미는데 왜 등록을 안 했냐? 아니지. 전략 공천을 달라는 거지. 김근식은 노원병에 전략 공천해 달라고 버티고 있는 거고,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당 출신 안철수의 최측근 김근식이는 후보 등록을 안한 이유가 자기를 노원병에 전략 공천해 달라. 이준석은 자유한국당 출신이잖아. 응? 그러다가 바른정당이 갖고 같이 왔지만, 얘네들은 지금 단독으로 올려놨잖아. 그래서 지금 공천 내부 갈등이 엄청나다. 여러분들이 뭐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그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에 여러분들 쟤네가 바로 조국 민정수석을 공격하잖아요. 김기식 사퇴하자마자 조국 민정수석 공격하고 바로 홍종학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더미래 연구소죠. 지금 얘네가 홍종학과 조국을 공격하고 조국 같은 경우에는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인사검증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지금 책임을 떠는 거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네가 조국을 공격하면서 왜 홍종학을 공격했냐? 더미래 연구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미래 연구소의 그 후원금 기부 있죠? 그거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홍종학 의원도 기부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사가 나오죠. 결국은 더미래 연구소를 통해서 조국과 홍종학을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조국 교수가 더미래 연구소의 이사였어요. 이사이자 강사였어요. 조국 민정수석도 더미래 연구소의 이사이자 강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86그룹들이 만들었던 거거든요. 86그룹들이 만들 때 그때 그 주도를 만드는 게그 김기식이가 연구소장을 맡았고 이사와 강사를 맡았던 게 결국은 그 조국 민정수석인데 그 초대 이사진으로 활동했었어요. 2015년과 2016년에 조국 수석도. 근데 여러분들 거기가 나쁜 단체가 아니에요. 나쁜 단체가 아닌데 쟤네가 저렇게 무슨 후원금 받아먹고 뭐 나쁜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갖고 여러분들의 인식이 더미래 연구소 하면 이게 나쁜 단체로 여러분들에게 자꾸 보이는데 그런 단체가 아니라 결국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더미래 연구소를 나쁜 단체로 프레임을 씌워갖고 앞으로 계속 더미래 연구소 출신들이 나쁘다 이런 걸로 몰아가려고 홍종학까지 끼어들고 조국도 끼어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안보실장 극비 방문 왜 했을까요?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1일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아무 언급 없이 미국을 다녀오려 했던 정 실장의 움직임이 공항에서 포착되면서 기자들에게 알려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오전에서야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튼 신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뒤 다음날 귀국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청와대는 정 실장과 볼튼 보좌관의 통화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할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전언인데, 볼튼 보좌관이 공식적으로 취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조심스러워하는 청와대의 태도가 읽히는 대목인데, 볼튼 신임 보좌관은 북한에 대해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언론 기고와 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의 해법으로 군사적인 옵션을 제안할 정도로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단계적 해법을 외치는 김정은과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사전에 떠들썩하게 알리고 출발했다가 만남이 순탄히 풀리지 않을 경우 청와대로서는 곤란한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극비로 방미에 오른 것이 아니냐는 우리가 시각을 갖고 있고요. 한편 정우영 실장은 11일 낮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곧장 백악관으로 가 볼턴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시리아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일정을 하루 늦춰 12일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경선 주자들 문재인 마케팅 가이드라인, 이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저 자유한국당 저렇게 정쟁에 올인하는 저런 정당은요, 저런 정당은 내국당이에요. 나라의 안위나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6.13 지방선거가 모든 게 자기네들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고, 북미 정상에서 미국의 트럼프와 김정은이 싸우기를 바라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예, 지지율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민주당 경선 후유증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경선이 너무 치열하게 각 지역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시작한 민주당은 경선 후 후폭풍을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결과적으로 출마제에 대한 묻지마 지지로 나타나고 있고요. 수도권 기초단체장 경선의 경우 친문 측에서 지원하는 후보지만 문재인 정부 근무 경력이 없고 선대본부에서 근무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경력을 내세우는 후보자에게 여론조사에서 결과적으로 뒤집혀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그 일했던 뭐 문재인 캠프나 그런 것들에 그 후보 프로필에 안 들어가면 막 진짜 사람들이 볼때아이 사람 친문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친문이냐 아니냐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묻지마 그런 내용이 되겠죠. 세월호 얘기는 첫 번째 했어요. 예, 뒤늦게 들어와 갖고 뒷북 치지 마시고요. 예, 맨 처음에 세월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대전 광역 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간 음해성, 인신공격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폭로하는 등 경선 후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천심의, 불복 움직임마저 보이자 여권 핵심 관계자는 원칙에 맞게 공천을 하지 못하면 이번 지방선거가 압승 전망과는 달리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분들 서울대 법대 파리학번, 서울대 법대 파리학번의 전성시대라는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대 법대 파리학번들이, 아 잠깐, 뭐 시사타파님 세월호 얘기는 안 하시나요? 야, 오늘 하루 종일 세월호 현장 중계하고 왔어. 씨, 어디서 내 앞에서 세월호 타령하고 있어. 씨,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야, 오늘은 아침부터 안산으로 해서 우리 세월호 현장 중계하고 넘어왔어. 아유, 진짜, 씨. 아유, 진짜, 씨. 지만 무슨 세월호, 아유, 진짜. 아유, 정신나. 지만 무슨 세월호 추모하고 있는, 아유, 참. 왜 여러분들 서울대 파리 학번이 전성시대냐? 유독 서울대 파리학번인 출신들이 정치권에 여러분들 많은 이유는
그해 서울대 법대 정원이 80일 학번 때는 본고사 폐지와 졸업 정원제라는 갑작스러운 입시제도 변경으로 서울대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요. 서울대 측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82학번부터 1, 2, 3 지망제를 도입함으로써 당시 법대 쏠림 현상이 심해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개 1지망으로 서울 법대를 지원했었다고 하는데 정원도 늘어난 데다가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탓에 정치권 인물들이 많이 배출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야, 나 그날 받아도 봤어. 자유한국당이 보수 결집을 위해서 한달 빨리 지방선거 후보를 확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볼모진 광주광역시장,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후보를,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지사를 제외하고 사실상 이세개 지역을 빼고는 공천 작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한 달, 2014년과 비교할 때,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서 무려 한달 이상 빠른 공천을 한 것은, 2014년도 지방선거 때는 선거 한달 전에 공천 작업을 완료했는데, 지금 거의 한두달 전에, 완료한 거는,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낸 것은, 시간을 끌어봤자 잡음만 많이 생기고, 선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현재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 하는 만큼, 공천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 후보들에게 더 많은 선거운동 시간을 주기 위해서 빨리 공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야권에서는요, 여러분들 지도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야권 연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보니까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자유한국당이 너무너무 세갖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 선거할 때마다. 자유한국당이 너무 세갖고 진짜, 응? 나는 오늘 같은 날이 올줄 몰랐어. 맨날 야권은 단일화 아니면 연대를 해야만 이길 수 있었거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4.13 총선 때까지만 해도 야권은 어떻게든지 단일화를 해야만 저 새누리가 너무 세니까 1대1 구도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들어서고 문재인 보유국이 된 다음에 야당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는 진짜 이런 날이 올지를 몰랐어.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민주 세력이 독단적으로 후보로 나가고 저 반민주 세력들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날이 올지는 진짜 몰랐거든. 응? 응? 난 진짜 지금 이런 상황만 봐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도부 반대에도 야권 연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쵸? 자유한국당과 미래당 지도부의 부인에도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국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연대에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후보 단일화 여론이 거세지면 입장을 선호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두 양당이라는 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일여 다야 구도는 야권 공멸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데 양당의 이념과 정책성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점도 선거 제휴가 가능하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5%에서 20%,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5%에서 7%,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에서 묵시적 선거 연대를 해야 된다고 당 내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대당 차원의 선거 연대가 어려우면 후보 개인 차원의 연대는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지난달 3월 29일 부분적인 야권 연대 같은 경우 당내 반발이나 국민적인 오해를 극복하면 할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야권 연대 애드벌룬을 띄운 바로 그 발언이었고요. 최근에는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칼럼을 통해
김문수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얘네들 결국은 당대당 그 어떤 당대당의 연대는 없을지언정 선거 연대로 갈 수밖에 없다. 개인 간의 연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만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